네, 연속 기획 뉴스. 지금 우리는 오늘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지하철 안에서의 파렴치한 성추행 현장을 고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멀쩡하게 생긴 어엿한 직장인들이 출퇴근길에 이런 짓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박성호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퇴근길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가 인파로 붐빕니다. 승객들 틈에 이리저리 밀리는 것도 고역이지만 그보다 여성들에겐 치안들의 접근을 경계하는 것이 더욱 피곤합니다. 취재팀은 성추행범 적발을 위해 서울 지하철 수사대 형사들과 함께 전동차에 올랐습니다. 가끔씩 젊은 여성 뒤에 몸을 바짝 붙이는 남성도 보입니다. 결국 20분도 채 안 돼서 두 사람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겉보기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29살 김모 씨의 경우는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그 아가씨가 앞에 있는 상황에 그렇게 됐습니다. 30살 장모 씨는 치마 속으로 손을 넣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장 씨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여행사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별 생각은 없이 출퇴근길에 종종 추행을 당한 20살 정모 양은 결국 출퇴근 시간만 되면 노이로제 증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사람 많아서 죽겠는데 거기다 뭐 묻니까 단추가 지구가 있으면 지구로 내리면 막 정말 평범한 남성들 그리고 고학력 소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필요한 건전한 성의식이 확립되지 못했다는 점.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선 자신의 양심도 도덕도 무책임하게 버려버리는 행태. 보기 싫은 추태를 넘어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